자, 스티브 리츠를 불러왔습니다. 보시면은 다큐멘트 클릭이 있죠, 그죠? 그래서 파이프가 버퍼. 이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트랜스포메이션 오퍼레이터입니다. 예, 그리고 얘는 크리에이션이에요. 얘도 크리에이션이고 얘도 크리에이션이고 둘 다 크리에이션입니다, 그죠? 크리에이션. 그래서 상당히 구조가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에이션으로 빗방울을 만들고 빗방울을 만든 것을 이렇게 바깥쪽 스트림이잖아요. 그것을 안쪽 스트림에다 던져주면은 얘가 안쪽 스트림입니다. 근데 안쪽 스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안쪽 스트림의 펑션 자체는 뭐예요? 펑션 오퍼레이터 자체는 트랜스포메이션, 빗방울을 바꿔주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주는지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또 이게 뭐예요? 크리에이션 스트림, 그죠? 스트림을 만들어내는 크리에이션 오퍼레이터가 들어있습니다. 그죠? 상당히 구조가 재미있는 구조예요. 이 구조 와 이 녀석과 이 오퍼레이터와 이 오퍼레이터와 이 오퍼레이터 세 개의 오퍼레이터가 각각 위치하고 있는 위치를 눈여겨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클릭하면 이렇게 그 사이에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요. 다시 클릭하면 또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그죠? 클릭할 때마다 물그릇을 비우는 거예요. 지금 위에 있는 거는 한참 제가 떠드는 바람에 한참 물그릇이 찬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게 버퍼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려고 했던 게 버퍼 타임이잖아요. 버퍼 타임은 시간을 정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소스가 있고, 소스에다 파이프, 예, 이건 인터벌 이 녀석이에요. 여기 바깥쪽 스트림이고, 안쪽 스트림에다 던지는데, 버퍼 타임에는 이번에는 이게 뭐예요? 시간을 딱 준 겁니다. 버퍼 타임의 아규먼트는 특정한 오브젝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넘버죠. 넘버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2초 동안 나옵니다. 2초 동안이니까 이건 뭐 다큐멘트 클릭할 거 없이 2초마다 그릇을 비우는 거예요. 그죠? 빗방울이 똥똥똥 0.5초마다 빗방울이 떨어지고 2초마다 물그릇을 비우고 요 내용입니다. 요게 버퍼 타임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것 중에서 이제 맵이 있는데 컨캐트 맵 멀지맵도 이거 지금 뭐 그렇게 쓰이는 경우는 특히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원리는 알아둬야 되겠죠. 그리고 스위치맵 있는데 그 기초가 되는 게 맵이에요. 이 맵이 뭔지를 보겠습니다. 맵은 갖다 붙인다고 해야 되나? 1대1로 대응시키는 겁니다. 보시면 1, 2, 3, 4, 5 그다음에 소스 바깥쪽이잖아요. 얘가 바깥쪽이에요. 만든 겁니다. 다음에 맵, 다음에 밸류 플러스 10. 얘도 사실상 스트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니까 1 받으면 1 곱하기 10에서 10을 11을 1 더하기 10에서 11을 리턴하고 다음에 두 번째 2를 받아서 2 더하기 10에서 11을 리턴하고 또 3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상 이것도 스트림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형태는 스트림이 아닙니다만은 스트림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실 스트림이라는 게 별 게 아니에요.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레이예요. 어레이. 그죠? 어레이를 시간 순서대로 쭈루미 나열하는 게 결국 스트림이죠. 요게 맵입니다. 그죠? 맵. 밑에 또 다른 예제도 하나 있는 게 있는데 이것도 볼까요? 이것도 상당히 소스는 이번에는 프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위에도 프람이었나요? 프람이네. 이걸 만약 오브로 바꾸게 되면은 여기에 바꿔줘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니까. 이제 바로 떴습니다. 이 프람에서 이렇게 똥똥똥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만약에 업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업으로 바꾸게 되면 이것도 업으로 바꿔줘야 되고 그리고 업으로 바꿔주고 그러면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1, 2, 3, 4, 5, 다음에 10 그죠? 모양이 다르죠. 만약에 업으로 쓰려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앵글드 브라켓을 치워버려야 됩니다. 왜냐면 업은 하나하나씩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면 길과는 또 동일하십니다. 그죠? 업과 프람의 차이점 이해되시죠? 그게 그는 내용이고 그리고 두 번째 예제를 보시면은 이거는 이번에는 마찬가지 프람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어레이가 들어있죠. 어레이로 해서 앵글러 브라켓도 있고 그 속에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오브젝트 두 개 새겨 있죠. 그 맵에서 잘 보세요. 오브젝트를 받는 방법 그죠? 어레이 오브젝트 어레이 속에 있는 엘리먼트가 오브젝트일 때는 이렇게 오브젝트 식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죠? 맵에서 네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구조죠. 이것도 이게 타입스크립트 버전 몇 번에서부터 나온 건가요? 이게 이 문법이 타입스크립트에 우리 공부했던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그래서 name 이게 자바스크립트 2015부터 아마 이게
백스터 게임 ES6 일 것 같은데 버전은 요즘 EX8까지 나왔나요? 자바스크립트 버전 8, 2017까지 나와있죠. 자, 어쨌거나 보시면은 처음에 이게 날라옵니다. 날라왔을 것이고 파이프에서 맵으로 던져주는데 이 중에서 네임만 뽑아내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컬리 브라켓에다 네임 프로퍼티 이름 적어주면은 정확히 네임만 빠져나옵니다. 그러면은 요 네임 값이 리턴돼요. 그죠? 그래서 조 프랭클 리안 이렇게 세 개가 빠져나오죠. 요건 타입스크립트 문법을 좀 알아야 됩니다. 자, 그것이고 예, 다른 예제는 지금은 없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맵이에요. 맵. 이제 맵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이제 컨캣 맵, 멀지 맵, 스위치 맵, 이그조스트 맵 이런 맵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니까 차이점이 뭐냐니까 이 맵에서 이 컨캣 맵이나 하여튼 앞에 맵 앞에다 컨캣이니 뭐 멀지니 이그조스트니 스위치니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요 리턴 되는 값이 지금 이거는 뭐예요? 하나의 그냥 뭐 스트링이거나 넘버이거나 뭐 오브젝트이거나 그게 지금 리턴 되는 거죠. 리턴 되는 값이 맵이. 그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 리턴 되는 것 이거 자체가 스트림인 경우예요. 이거 자체가. 이거 자체가 스트림이라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그냥 스트림이 리턴 되는 거예요. 스트림이 리턴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니까 스트림은 서브스크라이브를 해줘야지 이게 동결한단 말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서브스크라이브를 해주느냐는 거죠. 그죠? 서브스크라이브를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보면은 지금 example에다가 example.subscribe 했으니까 이게 동작을 하는 이게 동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리턴 되는 것 자체 이 녀석이 이거 자체도 스트림이다 그러면은 subscribe 하고 또 이 속에서 또 subscribe를 또 해줘야 되죠. 두 번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거니까 그죠? 이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조금 이해가 조금 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찾아놨습니다. 뭐냐니까 Understanding Merge Map and Switch Map in RxJS라고 있어요. 이거 그냥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죠? 구글에서 검색하면 딱 떠요. 이 페이지가 조금 긴 편인데 한 A4로 두세 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인데. 굉장히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이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왜 그게 그렇게 움직이는지 그것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여러분들에게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는 것도 괜찮을 거는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냥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수준이고 이미 여러분들은 영어와 수학 공부를 다 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중등 2년 차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수준의 영어입니다. 그죠? 만약에 영어 수업이나 수학 수업을 빼먹고 지금 중등 2년 차에 왔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지금 오픈에시 캠퍼스는 모든 것이 단계적으로 진행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등 2년 차 지금 왕의 기한 이거 보고 있잖아요. 요거는 이걸 보려면은 영문법 특강도 공부를 했을 거고. 그죠? 그리고 그 이전에 알제브라 요것도 다 알제브라 2A, 2B 인터미디엇 알지브라 영어 테스트 다 지금 공부를 하고 그 전에 초급 4년 차에 영수통합 그죠? 영수통합 영수학이라고 부르죠. 영수학 프리 알지브라 이걸 다 지금 공부를 하고 온 거예요. 초급 3년 차에 영문법 기초 그죠? 이걸 안 보고 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등 2년차 수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초급 1년차부터 해가지고 단계별로 받아서 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영어들이 충분히 다 이해될 테니까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일단 간단하게 언급하고 지나갈게요. 그죠? 간단. 그게 그러면 제일 먼저 멀지맵부터 볼게요. 멀지맵은 보면은 map to observable 돼 있잖아요. observable에 map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return 되는 게 observable 스트림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제를 볼게요. 예제를 봐서 보면 예제를 제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예제 밑에 있는 어떤 예제들은 건너뛰고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들 보시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은 질문을 하는 게 낫겠죠? 왜냐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세요 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왜냐니까 지금 여기 쓰이는 이런 RxJS 문법들보다 조금 더 진보적인 방법이 나와 있고 그걸 우리가 이어서 공부를 할 겁니다. RxJS 수업 마치고 나면은
엑스스트림이라든가 MostJS라든가 콜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것들은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쓰면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한번 또 봐두라고는 하고 싶어요. 왜냐니까 이게 논리적 구조란 말이에요. 논리 구조는 동일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수학 공부하잖아요. 수학 공부하는 게 수학 미적분을 지금 당장 집에서 뭐 부엌 일을 할 때 쓰겠다, 청소할 때 미적분을 쓰겠다 그렇게 해서 미적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두뇌 훈련과 그런 나중을 위해서 이렇게 그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공부를 여기 있는 걸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이해가 안 되면은 저한테 질문, 채팅룸 있죠? 우리 공부하는 방, 공방에 와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서슬이 길었습니다. 자, 멀지맵이 동작을 볼게요. 보면은 멀지맵에 있죠? 그런 다음에 리턴 되는 값이 밸류에다가 보면 오버가 돼 있잖아요. 이건 뭐죠? 스트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리턴 되는 것이 스트림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헬로 월드가 되는 거죠. 지금은 스트림이 뭐 빗방울 하나, 얘도 빗방울 하나, 빗방울 하나하나의 스트림이지만 어쨌거나 스트림은 스트림이죠. 서그도 준치고 뭐 그렇잖아요. 어쨌거나. 그죠? 그게 무슨 말인지는 잘 몰라요. 서그도 준치라는 게. 리턴 되는 게 스트림인 경우에 이걸 쓰라는 거죠. 이건 예제가 너무 좀 소박하고 너무 소박하고 다른 예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다른 건 좀 지워버리고 다 지우고 보면은 두 번째 예제 Hello World from Promise 이것도 별 뭐 어울리는 얘기가 아니고 RS 마블에 보면은 또 멀지맵이라는 게 있어요. 있는데 여기 멀지맵이네요. 멀지맵인데 이걸 보면은 A가 뭔가 뭘 하고 B가 뭘 하고 하는 건데 이걸 그림을 봐가지고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제가 봐도 이게 무슨 그림인지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이게 지금 어떻게 동작되는 건지 혹시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대충은 말이 되네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면 자 A가 지금 이게 스트림인데 이전에 있던 그림하고 달라요. 다른 구조입니다. A가 1, 2, 3 이 세 개를 리턴하는 거예요. 그죠? A라고 하는 이 이벤트 하나의 이벤트가 요 1, 2, 3으로 빗방울 세 개로 되어 있는 요 물줄기를 리턴하고 B도 이걸 리턴하고 C도 1, 2, 3 이 세 개를 리턴한다고 가정합시다. 그죠? 그러니까 리턴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다 값을 하나 리턴했었는데 맵 같은 경우 보면은 요 1이 10을 리턴하고 2가 20을 리턴하고 3이 30을 리턴하죠. 왜냐하면 10 곱하기 x로 돼 있으니까 하나하나 값을 리턴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멀지맵은 여기 만약에 멀지맵이라고 한다면은 이 1도 10, 20, 30을 리턴하고 2도 10, 20, 30, 3도 10, 20, 30 세 개 셋 다 스트림을 리턴하니까 몇 개의 스트림이 리턴되나요? 세 개의 스트림이 리턴되죠. 그죠? 그럼 세 개의 스트림이 리턴되면은 이 세 개의 스트림들을 어떻게 서로 엮느냐 하는 거예요. 엮어서 하나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실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얘기입니다. 물이 흐르는 스타일을 조정하는 건데, 자, 리턴되는 값이 세 줄기의 스트림, 세 줄기의 스트림이 리턴됐다. 그렇다면은 이 세 줄기를 하나로 또 합쳐지는 거야. 한 줄기로 합쳐져. 합친다. 왜냐니까 모든 이 RSJS는 결국 한 줄기의 스트림을 만들어내야 돼요. 한 줄기의 스트림. 그런데 세 줄기의 스트림이 리턴돼 버렸다는 거죠. 그럼 이걸 어쨌거나 어떻게 한 줄기를 합치느냐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맵을 보면은 좀 전에 맵을 보면은 이게 아니구나. RX 마블 여기 있구나. 여기서 맵을 보시면은 보다시피 여기서 들어오는 것도 하나의 스트림, 나오는 것도 하나의 스트림이잖아요. 그죠? 그 하나의 스트림 받아서 하나의 스트림을 내놓는 거예요. 들어오는 스트림은 여러 개를 받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우리 공부할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나오는 스트림은 하나가 나와줘야 돼요. 그죠? 그런데 멀지맵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지금 여기 어떻게 되느냐니까 이 지금 받는 것이 얘도 세 개를 리턴하고 B도 세 개를 리턴하고 C도 세 개를 리턴하는 각각의 스트림을 세 개를 리턴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하나의 스트림만 보이고 있지만은 사실은 세 개로 하나 둘 세 개로 그려줘야 되겠죠. 이 세 개를 합쳐서 요 모양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밑에 있는 하나의 스트림. 그죠? 요 모양 하나로 만들어주는 방식이
멀지 맵과 스위치 맵과 위에 있는 큰 캐트 맵이 다르단 말입니다. 어떻게 다른지를 보자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해가 혹시 안 되셨으면 여기 있는 이것도 같이 보시면서 여기 아 좋습니다. Understanding Merge Map and Switch Map in RCS 이겁니다. 자, 그래서 어디 갔나? 요 오케이. 멀지 맵 합치는 방식. 첫 번째 건 별 볼일 없었고 두 번째 것도 별 거 없었고 세 번째 것도 그렇고 뭐 네 번째 것도 예, 네 번째 것도 이것도 뭐 이유 없이 그냥 복잡하기만 해요. 나중에 여러분 한번 보시십시오.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멀지 맵 조금 더 적절한 게 나와 있으면 좋을 텐데 딱히 적절한 이것도 사실 여러분들이 굳이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 예제예요. 세 번째 것도. 두 번째 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라미스 얘기입니다. 그 예제가 좀 더 적절한 게 여기 있는 이게 참 좋은데 이걸 제가 또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서 하여튼 멀지 매번 그럼 한 줄기로 합치는 거예요. 세 줄기의 스트림을. 그러면은 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왔고 띵띵 이번 첫 번째 줄기입니다. 이렇게 이게 첫 번째 줄기. 그리고 두 번째 줄기는 이렇게 왔고 두 번째 줄기 이렇게 놓은 거예요. 세 번째 줄기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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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그러니까 줄기 1번, 물줄기 1번, 물줄기 2번, 물줄기 3번 이렇게 놓은 거예요. 스트림 1, 2, 3. 이 세 개가 첫 번째 그러니까 아우터 스트림, 바깥쪽 스트림의 첫 번째 이벤트가 만들어낸 스트림. 바깥쪽 스트림의 두 번째 이벤트가 만들어낸 스트림. 세 번째 이벤트가 만들어낸 스트림입니다. 바깥쪽 이벤트는 바깥쪽 스트림은 세 개의 이벤트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1, 2, 3.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 세 개를 합치는 방법. 첫 번째는 그냥 그대로 이 녀석과 이 녀석과 이 녀석을 합쳐 포개주는 것으로 가네. 서로 포개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이게 첫 번째 거 있고 두 번째 게 날라오고 두 번째 거 색깔을 좀 바꿔줄까요? 그리고 세 번째 거는 색깔이 이렇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두 번째 거는 이렇게 합쳐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요 녀석이잖아요. 요 녀석이 이렇게 딱 내려오고 이렇게 붙어야 되겠네. 얘는 색깔을 이렇게 되고 그죠? 요런 식으로 다 합치는 거예요, 세 개를.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되나? 하여튼 나머지도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 돼요. 이게 멀지 맵입니다. 이게 멀지 맵. 멀지 두 번째 자, 두 번째 방식은 이제 큰 캐트 맵이에요. 큰 캐트 맵. 얘는 뭐냐니까 얘는 얘가 끝나야지 얘를 받아요. 그러니까 얘가 먼저 이렇게 와서 끝나고 끝난 다음에 두 번째 이벤트가 만들어낸 스트림을 뒤에 연결해 주고 색깔 바꿔 줘야겠네. 그죠? 다음에 세 번째 그죠? 이어서 세 번째 거 해주는 거죠. 세 번째 거. 요게 큰 캐트 맵입니다. 그죠? 멀지 맵하고 차이 좀 이해가 되시죠? 멀지 맵은 그냥 합치는 거잖아요. 요렇게. 까만색 와야 되겠네, 얘는. 그리고 또 까만색 좀 있다가. 까만색 얘가 내려왔고. 다음에 파란색이죠. 파란색. 파란색이고. 또. 이번에는 이걸 다 적고 있는 게 조금 뭔가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예,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는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자 이런 식으로 이 밑에 이거는 점점점은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스위치 맵은 어떻게 할까요? 스위치 맵 TCH 얘는 얘가 이렇게 쭉 놓잖아요. 처음에 딱 놓았어. 첫 번째 1 나왔죠? 두 번째 얘가 나왔죠? 얘가 나왔으니까 적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 거 이건 아니고 플라싱 노죠. 이렇게 되고 세 번째 거는 이 파란색이 나왔죠. 그럼 파란색 이번에 파란색 적어졌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어떻게 되나요? 네 번째는 이 순서 시간적으로 보면 까만색이잖아요. 그런데 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쭝쭝쭝쭝 파란색 쭝쭝쭝쭝쭝 파란색 이걸로 끝이에요. 스위치맵 이게 스위치맵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스트림이 오게 되면은 그 스트림으로 바꾸지는 거예요. 첫 번, 이전에 있던 스트림은 없어져 버리는, 사라져 버리는, 차단해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받고 첫 번째 하다가 두 번째 나오니까 두 번째로 갈아탔어요. 그럼 첫 번째는 그로 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와줘야 되는데 세 번째가 나와버렸잖아요. 그럼 세 번째로 또 갈아타는 거예요. 그 스위치, 스위치는 갈아타는 거죠. 그 스위치 맵입니다. 요게 그러니까 멀지 맵과 스위치 맵은 반드시 완료된 시점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니까 결국 다 적게 되네요. 결국 시간적으로 보면은 얘는 까만색이 되고 그리고 얘는 파란색이잖아요. 파란색이죠. 자, 시간의 흐름을 봅시다.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은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간이 쭉 흘러간다 보면은 멀지 맵이 끝나는 시점 이게 있어 딱 끝나잖아요. 는 스위치 맵이 끝나는 시점 이 시점 동향 같아요. 근데 이벤트 스트림을 구성하는 빗방울의 수는 멀지 맵이 스위치 맵보다 많죠. 왜냐니까 멀지 맵은 이전에 있던 것들을 다 살려서 다 끼워 넣어놓고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시간적으로 보면은 큰 캐트 맵이 가장 오래 걸리죠. 그죠? 하나 끝나야지 두 번째 거하고 그게 끝나야지 세 번째 거니까. 그런데 빗방울의 숫자는 멀지 맵과 큰 캐트 맵이 같고 자 다시 정리합니다. 빗방울의 숫자, 즉 데이터의 양은 멀지 맵과 큰 캐트 맵이 같고 이 스트림이 끝나는 시간은 멀지 맵과 스위치 맵이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제가 생각해도 설명을 너무 간단 명료하게 잘한 것 같아요. 전 세계 어디나 이렇게 설명을 간단 명료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또 자뻑 좀 취해보고 원래 자뻑에도 좀 취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방금 제가 드렸던 말씀을 이거 좀 더 코드로 보고 코드상에서 논리적으로 연결 해놓은 것이 이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제를 큰 캐트 맵을 하나 볼까요? 큰 캐트 맵 어디 갔나? 여기 있군요. 큰 캐트 맵 보시면은 예제가 하나 있죠. 2초, 1초, 2천, 천. 지금 초가 아닙니다. 오브니까 그냥 숫자예요. 그 다음에 파이프 해서 보다시피 이렇게 뭐예요? 보다시피 스트림을 리턴하고 있어요. 그죠? 그 밸류 해서 이번엔 큰 캐트 맵이죠. 처음에 큰 캐트 맵이고 처음에 2천이 날로입니다. 2000이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요. 딜레이라고 한 게 나와 있는데 이 딜레이가 뭘 하는 건지는 조금 이따 우리 볼 겁니다. 또 이어서 볼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밸류가 2000 들어가니까 2초 뒤에 이게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되는 건데 이거는 2초 뒤에 실행되는 건데 예. 그러니까 요 녀석과 벨에서부터 여기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건 아규먼트로 끝났고 여기서부터 오브에서부터 여기까지 딱 이어져요. 그렇죠? 여기에 파이프 단어가 들어가 있는 RxJS 문장 형식입니다. 이 문장이 보면 이거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2초 뒤에 이게 딱 실행되는 거죠, 그죠? 딜레이가 붙어 있으니까 얘는 스트림을 만들고, 그죠? 다음에 이 파이프라고 하는 특별한 오퍼레이터를 써서 다음에 다른 오퍼레이터에게 전달해주고, 그죠? 다른 오퍼레이터 전달해주는데 아규먼트로서 전달되는 것은 여기 있는 이 밸류, 그죠? 이 밸류가 그대로 여기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밸류가 세 개가 적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밸류는 여기서 날라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적합할 거예요. 다시는 여기서 온 거나 똑같습니다. 이게 온 게 똑같은데 논리적으로는 이게 이렇게 연결되었다. 왜냐니까 요것 전체가 요만큼이 한 문장이란 말이에요. 요만큼. 그죠? 그러면은 큰 캐트 맵은 먼저 앞에 거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럼 2초 지나서 요게
단어가 이 문장에 표시되고 그리고 또 1초 지나서 이 문장이 표시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멀지 맵은 어떻게 되나요? 똑같은 건데도 멀지 맵으로 하게 되면은 일단 딜레이 옵션을 줬어요. 왜냐니까 앞에 있는 인스카하고 헷갈리면 안 되니까 시간을 뜸을 들여서 이제 멀지 맵은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는 거예요. 얘는 첫 번째 어디 갔나요? 첫 번째 2000이고 두 번째가 1000인데 여기 스크린으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떻게 됐죠? 이게 만약에 여기 와 있다 그러면은 얘가 먼저 나타나는 거죠. 얘가 여기서 그죠? 그러니까 그냥 시간 순서대로 하는 거지. 멀지 맵은 시간 순서대로. 그러니까 그 스트림 이벤트가 발생한 순서가 아니라 스트림이 나오면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니까 처음에 거는 2000, 두 번째 건 1000인데 1000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돌려볼까요? 보면은 여기서 오른쪽에 2초 지나서 나왔고 1초 지나서 1000 나오고 이제 5초가 총 지나고 난 다음에 1000이 나오고 2000이 나오고 이 두 번째 빗방울이고 첫 번째 빗방울 두 번째 빗방울이 만들어낸 스트림 첫 번째 빗방울이 만들어낸 스트림 첫 번째 빗방울이 만들어낸 스트림 두 번째 빗방울이 만들어낸 스트림 각각의 스트림이에요. 얘도 스트림 얘도 스트림 왜 스트림이냐니까 하나밖에 없는 빗방울에 물방울 하나밖에 없지만 어쨌거나 형태는 스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림이죠. 그것이 멀지 맵과 큰 캐트 맵 스위치 맵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위치 맵은 막 건너뛰는 거예요. 보다시피 타이머 제로 해서 즉각 시작을 하고 5000 인터벌 그러니까 5초마다 인터벌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스위치 맵 해서 인터벌 해서 요걸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0.5초마다 0, 1, 2, 3, 4, 5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타이머에서 5초마다 0, 5초 뒤에서 1, 또 5초 뒤에 2 나가잖아요. 새로운 스트림이 나오죠? 새로운 이벤트가 나올 때마다 얘는 어떻게 될까요? 새로 시작하는 거죠. 스위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까지 해서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쭉 살펴봤습니다. 상당히 재미있죠? 재미있고 제가 설명드린 내용하고 여기 있는 이 내용하고 같이 보시면은 완벽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혹시 이해 안 되시면은 우리 학습방에 와서 질문하시면 됩니다.